가부터 다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아마 가를 찾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나와 달을 통해서는 충분히 이 자료는 선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가는 섬의 이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하고 일제강점기에 소옥산도로 불렀으나 2008년에 현 지명으로 복원됐대. 여기 선생님 친구가 살고 있는 친구의 고향입니다. 가거도라는 곳이고요. 몰라도 돼요, 사실은. 나는 아셔야죠. 북위 33도래. 그리고 동경 126도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최남단이잖아. 여기가 바로 마라도죠. 나는 동도와 서도로 구성되어 있는 동경 131도 5위분. 여기가 바로 독도죠. 자, 그러면은 가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서단. 우리나라 영토의 최서단은 어디야? 바로 여기는 평안북도 마한동이다. 이건 북한에 있어. 남한의 최서단은 인천광역시 백령도에 해당되고요. 나의 남서쪽, 우리나라 영해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문제를 대충 읽었으면 틀렸을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 영해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이어도는 영해가 아니죠. 그냥 수중암초에 불과해. 틀렸어. 다로부터 독도로부터 200해리까지 전역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된다. 자, 이번 보세요. 우리가 200해리까지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그 중에 영해가 제외되는 곳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그래. 근데 뭐라고 했니? 200해리까지 전역이래. 영해를 제외해야지. 그래서 얘는 안 돼. 나와 다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통상기선이라는 건 뭐를 기준으로 해? 썰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데가 동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 직선기선은 서해와 남해였죠. 얘가 맞네요. 가부터 다 중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나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 시간대로 잡는 지점이지. 동경 135도를 사용합니다. 이 곳과 제일 가까운 곳은 얘잖아. 그러니까는 틀린 얘기가 되겠지. 뭐 얘는 그냥 잘만 읽으면 되는 거고, 이 1번 문제를 만약에 수능에서 틀렸다 그러면은 얘들아, 뭐 내가 막말은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 1번 문제 틀리면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내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내신으로 하고 있는 친구 중에 1단원들 여기 부분 들어갑니다. 충분히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정답 4번이었고요. 자, 2번 갑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 평창군의 황병산 일대에 해발고도 800m가 넘는 곳에 평탄면을 볼 수 있대. 이거 뭐냐? 고위평탄면이지 뭐야. 과거 오랜 기간 풍화 침식을 받아 경동성 요곡운동. 그래, 얘가 융기잖아. 자, 북한강 유역의 춘천은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의 평탄면, 침식 분지네. 변성암과 화강암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 자, 그럼 기억. 얘가 지금 고위평탄면이라고. 고위평탄면이 공룡발자국 화석이, 무슨 공룡발자국 화석이 강원도에 분포하냐? 우리나라에서 공룡발자국은 경남 고성, 그리고 어디에 있지? 전라남도의 해남에 있어. 틀렸어. 자, 리을. 변성암은 주로 시멘트공업, 야, 변성암이 아니라 시멘트공업의 원료는 해성층, 석회암이 돼야지. 니은.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한반도 전역에 미음이 관입했대. 미음이 화강암이야. 화강암이 관입한 게 경동성 요곡운동이 아니지. 얘들아, 경동성 요곡운동은 신생대 3기다. 화강암은 중생대 때 관입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돼. 디귿에서는 여기가 지금 침식분지야. 침식분지 주변의 산지가 단단한 변성암. 얘가 바로 화강암이지. 디귿에서는 기억보다 바람이 강하대. 고위평탄면 자체가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여기가 바람이 강할 거고, 여기는 바람이 없어. 그래서 이곳의 침식분지는 기온 역전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 일부러 바람 개비를 설치해준다고. 바람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풍력발전에 유리한 거는 어디야? 기억이 유리하죠. 리을은, 변성암은 미음보다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암석 제일 많이 분포하는 거. 얘는 정답은 뭐 5번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무조건 그냥 100%입니다. 이거는 정말 나는 매년마다 한 번도 빠진 걸 본 적이 없어. 뭘, 우리나라 암석은요. 우리나라 암석 1위부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변성암, 화성암,
제가 뭐 내년에 수능 강좌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퇴적암. 변성암 중에서 1위가 편마암이야. 2위가 화성암 중에 화성암 자체가 마그마와 관련된 거거든. 화강암. 3위가 바로 경상분지 쪽에서 볼 수 있는 경상분지 퇴적암. 4위가 석회암. 5위가 화산암.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암석과 관련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죠. 정답 5번이었고요.